2023년 개면년 원숭이 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개면년 원숭이 띠 총운세 봐드릴게요. 원숭이 띠는 대체적으로 몸수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시세 32. 임시세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 손재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금전에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손재가 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돈 금전을 빌려줬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뭐 혹시 또 일을 했다거나 내가 뭐 공사를 했다거나 이럴 때 공사 대금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청을 했다거나 이럴 때 금전을 받는 게 조금 내가 어렵다. 대금을 받는 게 조금 어렵다. 일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금전이 좀 원활하지 않다. 요런 게 조금 있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장에 이직을 하면 조금 쉬어야 된다. 취직하는 게 조금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상반기에는 조금 웬만하면 한 곳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으면 되게 좋다. 그래서 초년에 조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금전에 좀 원활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기가 조금 금전에 어려움을 겪으실 거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만약에 퇴직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데 취직하시기가 조금 힘이 든다. 그래서 금전에 아무래도 손실이 조금 있었으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다니기 힘드셔더라도 직장을 조금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한 6월달 정도 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생.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44살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는 그래도 크게 무난한데요. 대신에 몸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영업을 뛰시는 분들, 차를 갖고 움직이시는 뭐 자영업자, 트럭이나 운전, 이게 영업직을 하시고 차를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올해는 병원에 들어가는 수준이 되게 깊고요. 또 이렇게 좀 아프시거나 또 건강에 조금 이상 증후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에 조금 칼을 대는 수준이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만약 아기를 놓으시거나 이러는 분들은 자연분만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잘못하면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를 해서 몸에다가 칼을 흉이 놔야 되는 그런 칼을 대는 수전이 되게 많이 걸리시는 경우가 되게 커요. 그래서 경신생 분들은 올해 몸수가 되게 좋지 않다. 그래도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원활하게 돈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금전이 많이 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래도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건강수를 되게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리 건강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뇌 쪽으로,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머리 쪽으로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뇌출혈 쪽. 어떻게 왜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머리가 좀 아프시거나 이러면 이게 뇌혈관 쪽으로 조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혈관 쪽으로 건강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고요. 또 운전을 하시거나 자영업 이렇게 차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고수를 좀 조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생 55세 되시는 분들은 올해 이렇게 송사가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송사, 관제권. 뭐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하고 이제 뭐 송사, 뭐 이렇게 관제권이라면 이제 관청에 들어갈 일, 뭐 송사권이 걸리면 누가 고소, 고발, 뭐 이런 게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몸수 건강도 같이 겹친 격이라고 금전으로도 손해를 보실 것 같고 송사도 같이 걸리실 것 같으니 올해는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전도 손실을 보시고 몸수 건강도 좋지 않으실 것 같고요. 관제와 구설이 끊임없이 조금 올해는 좀 따른다. 근데 그게 조금 지날 걸 갖고는 각자 생일달이 있으니까 생일달들은 조금 피해서 들어가셔야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올 한 해는 내가 그래도 무신생들은 건강도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몸수도 그렇고 관제권이라든지 송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도 금전도 손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사람들하고 척을 안 지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볼 때는 무신생들 분도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뭐 사고수나 이런 것도 올해는 조금 원숭이띠들은 건강수가 되게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 유의하시고 조금 병원에 가서 검진들 좀 많이 받아보시고 사고수나 이런 거잘 넘어가시고 원숭이들도 상가집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